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대학교 KMU 국제경영과 영문학과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은 오로지 특기자 전형만을 통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35명의 학생들을 특기자 전형을 통하여 선발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문 및 지역 대학에 속한 영어 영문학부는 다양한 전형을 통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중에 특기자 전형을 통하여 4명이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4 국민대학교의 원서 접수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5일 동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오로지 인터넷 접수로만 받고 있습니다. 전형 일정으로는 원서 접수를 한 후 서류 제출 및 입력 기한이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1단계 합격자가 10월 31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면접 고사일은 11월 15일입니다. 면접이 치러진 후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14일 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 후 문서 등록은 12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기자 전형의 어학지원 자격으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또한 공인어학 성적표를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영어 영문학부와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의 학과에 지원할 경우 토익 900점, 토플 95, 탭스 452점 이상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만 합니다. 특기자 전형은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1단계를 통해 8배수의 학생들을 선발 후 2단계를 통하여 전형 통점의 성적순으로 모집 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특기자 전형의 선발 기준은 1단계 성적 1개만을 반영하여 평가를 합니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후 2단계를 통하여 어학 성적, 면접고사 성적, 면접고사 기본 소양투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면접고사의 내용으로는 한국어 구술과 해당 외국어 구술을 평가합니다. 면접 방법으로는 문제를 출제하여 질의응답 형식의 개별 구술 면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출제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나 이슈화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제입니다. 제출 서류로는 국내 고등학교는 어학성적표와 학교생활기록부 한부입니다. 국외 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어학성적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또한 국외 고등학교 관련 서류는 반드시 아포스티오 혹은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또한 어학성적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한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영어 이외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한 후 원본과 함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은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및 특기자 전형 팀에서 전달했습니다.